다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8월, 2018년 8월. 야, 금방 지나갔네. 2018년이라고 보죠. 1월 1일부터 함께 방송한 게 8개월 전 같은데 벌써 8월이라니. 오늘 8월 달력 그리기. 7월 달력 그리기는 너무 늦게 해가지고 좀 미안했는데, 8월 달력 그리기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그리려고 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오늘도 마스킹 앱으로 라인을 그려두고 채색을 해가지고 예쁜 8월 달력 만들어 보고, 8월 생일이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고, 휴일이 언젠지 하루밖에 없네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인기가 있었던 심해 그림을 테마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스킹에. 쭉 짜가지고, 얘가 이렇게 많이 짜놓으면 마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맑은 물을 비누에 비벼서,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쓰면은 좀더 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그으면 되네요. 얘는 살짝 길게 해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얇게 그어서. 저번에 통으로, 다이렉트로 한 것보다는 얇게 발리긴 합니다. 두께 조절이 힘드네요. 붓이 정말 제가 못 쓰는 붓을 하나 썼거든요. 왜냐면 이 마스킹 액이 굳고 나면은 붓이 망가진다 해가지고, 신한 붓 중에 잘안 쓰는 거 하나 다음에는 희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마스킹이에요. 고무에요, 고무. 생 고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비눗물을 묻히고 나면은 비눗물 바깥쪽으로 마스킹액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칠해지고, 붓 사이사이에는 마스킹액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씻어내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해도 무슨 마스킹 전용으로 쓰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뭐 씻어가지고 다시 수치화용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저기 마스킹 통으로 쭉 짰던 7월 달력보다는 훨씬 얇고 깔끔한 선들이 그어졌네요. 바깥쪽부터 선을 또 그어보겠습니다. 선을 왜 이렇게 그어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그어야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운데니까 가운데를 촬영하고, 여기서부터 손을 약간 탄력적으로 너무 짧게 보였다. 괜찮아. 좀더 넓히면 되지.
늘 이런 식이지. 왜 휴게 그랬어요? 말랑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셨네요. 몰랑. 걍. 아, 마르고 지울 수 있죠. 하지만 내 사진에, 오! 닦으니까 싹 지워지네. 진짜 비눗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붓을 살렸네. 다음에 좀 좋은 붓으로 해보면 되겠다. 정해진 칸 안에, 정해진 칸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싶어요? 자유분방하게. 자, 이렇게 건조가 끝났습니다. 자, 8월. 8월이 1, 월, 화, 수요일부터 있어요, 수요일. 1, 2, 3, 4. 오늘 수요일이, 수요일이네요. 1, 2, 3, 4, 11, 18, 25, 31이 되겠습니다. 그쵸? 1, 월, 화, 수. 앞에 세 개는 지워도 되겠네요. 어떻게 지우냐? 바로 지우면 밑에까지 같이 뜯겨 나와요. 그래서 칼. 칼이 필요합니다. 아까 칼 있었는데 어디 갔지? 칼 본 사람? 다른 칼로 해야 되겠네. 1, 월, 화, 수요일부터니까 여기부터 살짝 칼질을 살짝 살짝 그래서 고무 생고무 지우개입니다. 물론 이렇게 비벼주면은 톡 떨어지겠죠. 맞네요. 이렇게 지우면, 지운다기보다는 뜯어내는 거죠. 요거 굳이 생고무 지우개 없이 손으로 문지르거나 또는 마스킹 테이프로 비벼도 되고 그냥 일반 지우개로 지워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깔끔하게 그럼 여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심해, 심해. 또 이제 와서 또 심해 지겹다는 등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심해 지겨. 아, 그래요? 그러면 심해 그림 이벤트 할 때 공고님을 일단 빼고 시작할까요? 그래도 괜찮음? 고고? 싫다고는 안 함? 일단 또 시내 안에 물고기 그려놓고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바다 풍경 느낌만 촥 내가지고 시원한 여름, 여름이니까 시원한 느낌으로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요 가운데가 8월 15일이에요. 네. 어두운 바다 속에서 바라본 한 줄기 빛. 네. 시라는 테마로 시원한 느낌도 있고, 15일을 좀 더 강조할 수도 있고. 파란색 어디 갔지? 파란색을 끄어주고 파란색. 자, 이때 물 조절을 잘해야 돼요. 자, 심해를 몇 번 그려보니까
물 조절이 관건입니다. 그다음에 이 청록색 정말 좋아합니다. 이 청록색. 검은색. 시원하죠? 8월달 한 달도 여러분들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시원한 컬러로. 붓에 남아있던 파란색들이 또 이렇게 같이 퍼져가지고 그냥 생 검은색이 아니고 진한 청동 느낌이 살짝 묻어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한 번 더 터치를 할 겁니다. 아, 이쪽 느낌 괜찮네요. 여기에 이 색을 한 번 더 발라서 물기를 좀 더 추가를 해준 상태에서 검은색을 칠해줄게요. 그래야지 경계지지 않고 두 색이 만나서 부드럽게 퍼져서 이 광복을 염원하는 독립투사의 마음을 어두운 심해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보니 그래 됐네요. 블루를 끝에서부터 바닥에 이제 바탕에 검은색을 한번 깔아놨기 때문에 이 블루가 더 진하게 올라올 겁니다. 색이 그냥 요것만 칠해가지고 이런 정도 농도를 표현 못하니까 이런 꼼수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우주할 때처럼 한번 건조시켰다가 이 컬러를 쓰고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갈 때 쓰기 좋은 기법인 것 같아요. 검은색을 먼저 깔고 아니요 색상 저도 몰라요. 그냥 하시다 보면 자신만의 감이 생길 겁니다. 사실 색채학 같은 거 공부하면서 그림 배우는 게 좋긴 좋죠. 원래 미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도 색채학이고 그렇긴 한데 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분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뭐 재미삼아 할거 없을까 하다가 온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물감 칠해보고 종이에 칠해보면 어? 이 색깔이네 하고 다
다음에 써봐야지 하고 쓰는 거잖아. 바깥 집중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말라버렸네. 마르기 전에 하면 좋은 게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쪽에 한번 해볼게요. 깨끗한 붓으로. 깨끗한 붓에 물을 발라서 콩 찍어주면 이렇게 럼백 효과가. 럼백. 크,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아, 이게 말라버렸네.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물방울이 퍼지면서 그 안에 물감들이 퍼져나가는. 효과가 잘 생기는 색이 있고, 잘 안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스스로 체감을 하겠죠. 자, 가운데는 좀 더 빛나, 지금 하얗게 빛나 보이는데, 사실은 더 빛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브러쉬로 한 번 더 등을 비벼주겠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안 보이게. 녹았네요, 물감이. 이대로 한번 건조시키고. 너무 쉽게 가나? 여기 뭐 수생식물 조금 더 그려줄까요? 약간 미안해졌어. 진한 초록색과 파란색을 조합해서 일단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면 또 그림이 없어 보입니다. 산호 느낌을. 산호가 이런 모양인가? 물고기 그리면은 글자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그리겠습니다. 해파리요? 해파리 그리려면 해파리는 미리 마스킹을 했었어야죠. 아까 시작할 때부터 늦은 것 같아. 해파리 그리기엔. 그러면 물고기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저기 심해에서 수면까지 올라가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인어 한 마리? 인어 어떻게 그려? 돼요?
내가 워낙에 그래서 건조. 자, 이렇게 물감 건조시켜 봤습니다. 이제 마스킹액을 떼어내야 되겠죠. 떼어낼 때 쾌감. 얇게 발려가지고 잘 될까 싶었는데 잘 되네요. 아무리 얇게 발려도 마스킹은 제 성능을 발휘한다. 그렇죠. 액인데, 고무액인데 꼭 두껍게 안 발려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스킹액 가루가 바로 정리하는 게 참 귀찮던데. 조그만 청소기도 하나 살까요? 마스킹액 제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있습니다. 하얗게 떼어지는 이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고무 얇게 마르면은 지우개에 완전 붙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지? 물감은 안 지워지죠. 종이에 완전히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요 라인들이 거슬린다.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은 젤로펜으로 칠해볼게요. 젤로펜으로 칠해도 잘 됐으면 좋겠다. 거슬려. 8월 1일, 보인다.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보이나? 9일은 검은색으로? 16, 17, 18일, 19일, 20일, 12, 13, 14, 25, 26, 27, 28, 29, 30, 31일까지.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아! 15일은 빨간 단위니까 빨간색으로. 이 색 지금 보이려나? 써지네요. 다행히 15일 됐습니다. 14, 15, 16, 17, 20, 21, 22, 23, 8, 9. 오케이. 나머지는 뭐 그냥 알아가는 거죠. 자, 20, 1, 8. 물감이 묻어나가지고 약간 푸른 계열로 보인다. 8월. August. A, U, G, U. August Rush. August. 자, 이렇게 8월 그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8월 그리기를 한 김에 마침 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8월 생일자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체크를 체크해 볼게요. 8월 생일자 분들 한번 손들어 볼게요. 몇 월 며칠, 8월 며칠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수님, 진짜요? 며칠에? 이수님 며칠입니까?
거짓말하면 혼난다. 8월 16일, 이수님. 자, 또, 이수님 8월 16일. 다스님 8월 10일. 생일 누구야? 홍지영님. 24일요? 24일이? 24일. 홍지영님. 또 다현님 8월 22일 8월 22일 또 있습니까? 생일자분들 여기 이제 적히고 나면은 2019년 8월달 됐을 때 그쵸? 전폭적인 생일 축하를 받는 겁니다. 선물은 없고 8월 16일. 어? 와, 이승명하고 필름 러버. 리엘님 18일. 8월 18일. 약간 믿음이 가요. 리엘님이라면. 8월 18일. 대신 제가 만약에 2019년 8월 16일 날 방송을 켰는데 이수님이 마침 오셨다. 그럼 또 모르죠.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오키도키. 과연 1년 후에도 구독하고 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요. 실례지만 영어 좀 줄여서 뭐라고 적어드릴까요? 다 적기 너무 한이 좁은 것 같아가지고 성함을 불러주시면 제가 성함을 적어드릴게요. 음력 생일 아예 미역국 먹는 날. 구름이요, 구름님. 오케이, 구름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8월 7일 구름, 구름님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7일 오셨어. 원님 오셨어. 저예요. 스펠링이랑 영 다른데요? 구루님 아닌데? 오늘 8월 달력 만들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름 8월 한달 동안 폭염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원하라고 바닷속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8월 15일이 우리 광복절이죠. 지금 제가 그린 8월 달력 중에 가장 맑고 하얀 8월 15일.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8월 달력 그리기 어떻게 이거 월간 컨텐츠로 쭉 가는 겁니까? 나 6월달 하고 폭망해서 7월달 안 하려고 했는데 7월달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또 생일자 분들이 9월달 10월달 계속 해야 되겠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네, 8월 한달 시원하게 더위 먹지 마시고 보내시고 또 9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